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사진술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화도 사진술의 발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로 오게 되는데요. 아마 그 기점이 되는 다다이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다다이즘이 만들어지고 그 시점을 통해서 바우하우스라든지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해서 구조주의 뭐 이런 형태로 변화를 겪게 되면서 회화라는 장르뿐만 아니라 이 비주얼 아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확장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아트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사진이 또 그거의 도구로서도 쓰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다다이즘 이후부터 시작해서 발생하는 이미지들 그리고 최근까지 오면서 사진이 어떻게 조작되어 왔는가 그리고 조작되는 사진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슬라이드가 좀 많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이야기할 거는 정치적인 포토 몽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기존에는 사진은 사진술대로 발전하고 있었고요. 회화는 회화대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시각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회화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에 남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재밌는 형태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막 부상을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 보면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사진을 가위로 오려붙여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뭐 사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채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판을 만들어서 이 판을 가지고 잡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잡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써 있어요. 1936년 4월 5일자 잡지입니다. 이 표지에 보면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폭탄이 날개를 달고 있죠. 근데 그 폭탄에는 바로 나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크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때는 뭐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런 뭐 복잡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사진을 뽑아서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붙여서 모양을 만들고 그걸 다시 사진을 찍거나 혹은 그거 자체를 바로 판을 떠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인쇄를 하는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 몽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짜짓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진으로 하고요. 사진으로 못하는 건 그림을 추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지금 보면 엑스레이를 찍고 있고요.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이 히틀러죠. 하이 히틀러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척추를 봤더니 이렇게 S자로 휘었어요. 이 S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 히틀러의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SS부대의 그 마크처럼 이렇게 휘어있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빗꼬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진과 그리고 식도랑 이 안으로 돈이 채워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포토 몽타주를 만들거나 히틀러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은 잡지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진을 이리저리 짜짓기라고 합성을 해서 원래 의도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포토 몽타주를 사용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진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보다는 사진은 뭐 간단하게 필요한 요소들만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한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죠. 글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한 거죠. 조지 오웰의 소설을 빗대어서 동물농장의 모습을 나치당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독일군의 장교들이 사용하던 권총을 빗대어서 군복과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포토 몽타주가 많이 활용되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됐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됐던 기본적으로 이런 포토 몽타주의 첫 번째 단계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의사 전달을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소련에서 만들어졌던 정치 포스터라고 할 수 있죠.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고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 소련에서는 적극적인 공산주의 활동들이 일어나요. 공산주의의 그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스터, 정치적인 포스터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초기에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발생했던 다다이즘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해서 구조주의 작가들인데 뭐 로드첸코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바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공산당 혁명의 중요한 신성한 노동 활동이라든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포스터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도 꽤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련의 초기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뭐 서방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폄하하거나 무시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1990년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개방되고 이러면서 그 소련 초기에 만들어졌던 포스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거에 대한 예술사적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큐레이터들이나 미술사학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포스터는 공산주의 진영에서만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서방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정치적인 포스터들이 만들어졌어요. 농업 장려 운동이나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적인 포스터들이 꽤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작가들이 1960년대 이후에 반전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반전운동을 하는 하나의 행위로서도 포토몽타주가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총기를 지우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의 그 핵무기 경쟁 이런 것을 빗대어서 카지노에서 군비를 가지고 이런 도박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이 사진은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원본은 사이언스 포토그래피라고 그래가지고 사과의 총알이 통과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그 원작이 있어요. 그 원작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과를 지구로 대치해서 니네 이런 식으로 계속 군비 증강하다 보면 지구가 박살난다 라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합성들이나 이런 걸 활용했고요.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병대가 성조기를 꽂는 그 상징성 있는 사진이죠. 그 사진에 성조기를 자본주의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코카콜라로 대치하는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확대되고 돈 중심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지식인의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수단으로서 포토몽타주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자본주의, 돈, 권력, 그 다음에 핵무기 이런 것들을 총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의 포스터들, 그리고 196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에 대한 뭐 흑인해방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빗대는 이런 정치적인 사진, 뭐 문어발식 기업에 대한 이런 비꼬는 거, 뭐 그 다음에 이 성적인 것들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런 이슈들, 마약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포토 몽타주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이것이 제일 강점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을 그대로 담아놓고 현실을 눈으로 본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까 주의 집중력이 가장 좋은 비주얼 매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사진이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이 가고 순식간에 인지가 되는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은 보면 본능적으로 아 좋다 나쁘다
뭐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느껴져요. 거기에 비해서 그림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딜레이 타임이 있고요. 글은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고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수단이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만 가지고는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 사진을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붙이고 합치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기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던 포토 몽타주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재밌는 형태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이거는 포토샵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이 합성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옛날부터 이렇게 합성적인 수단이나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쯤 되면 기계적인 것도 어려워지지가 않았고요. 뭐 필름이라는 시스템, 그 다음에 코닥이 만들어낸 아주 심플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현상을 통해서 현실에서 본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화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감성적인 거, 뭐 인상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익스프레셔니즘이나 임프레셔니즘이나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걸 넘어서 뭐 리얼리즘이나 서리얼리즘이나 이런 그 초현실주의적인 그 다음에 추상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죠. 그런 형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회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요. 그런데 사진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사진을 가위로 오려서 꼴라주를 하거나 다중노출을 쓰거나 지금 예전에 나왔던 모든 기술들을 다 섞어서 자기의 생각과 몽상적인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사진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이게 진짜 사진이야? 라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사진이라고 하면은 현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현실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므로 인해서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초현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사진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은 1970년대 말 만들어진 사진인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유럽적이고 뭐 이런 형태들인데 이 안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은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채라든지 이런 동양적인 부채 요소들, 우산, 저런 뭐 일본풍의 그런 부채를 이용해서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내죠. 물론 작가가 일본계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생각이나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좀 더 현대로 좀 다가오게 되면 시카고의 유명한 빌딩인데 이 빌딩을 마치 그리스 신전의 기둥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 속에 있는 물이 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다중 프린트 방식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뭐 시카고 한복판 도로에서 미식축구를 하는 뭐 미식축구 하면은 또 시카고가 또 난리 부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죠. 제리 일츠만이라고 해서 저희 RIT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했던 작업들은 되게 초현실주의고 몽상적이고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주 절묘할 정도로 멀티 익스포저를 잘 사용하셨어요. 인화지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필름을 걸어서 그 확대기를 다섯 대를 놓고 밑에다가 인화지를 고정할 수 있는 이젤을 놔두고 이젤마다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하고 이쪽에는 하늘에 대한 필름을 집어넣고 여기는 집에 대한 필름을 집어넣고 이렇게 여러 장의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필름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 마스킹을 해서 포토샵에서 마스킹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인화 노광을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주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포토샵을 가지고 흉내를 낸다고 해도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딱 따붙인 것처럼 그렇게 인화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인이었던 분이 디지털 포토그래피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디지털을 적용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하기도 했어요. 몇 번 작업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역시나 자기는 아날로그 방식이 낫다고 다시 예전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화하는 한 장의 인화지에 여러 개의 필름을 이용해서 인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됐고요. 지금 봐도 완벽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이건 뭐 포토샵으로 다시 해보라고 해도 아마 이거보다
깔끔하게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상당히 이분의 초기 작업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자기 꿈을 꿨던 그런 꿈속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로 자기의 생각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디지털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사진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허접한 수준의 단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그걸 통해서 이 표현하는 방법이 확장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져온 이미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사진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뭐 오브제가 없는데 하나 더 집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쓰거나 이렇게 단순히 합성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된 것만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뭘 표현하려고 그러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것들의 의미에서 디지털 사진 기술을 사용한 아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아트 작업은 아닙니다. 광고예요. 광고. 요 광고는 바로 디지털 카메라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죽어간다.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필름. 물론 대놓고 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란색으로 깔아놓으면 이거 코닥 필름 죽었다는 얘기랑 똑같죠.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로 갈 거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거다 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초기에 나왔던 디지털 카메라는요 물론 다양한 형태들이 있긴 하지만 최초로 만들어진 디지털 카메라는 코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닥에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들어서 활용되기도 했고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형태가 처음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연구실 단계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최초의 상업적인 일반인들이 구매하기 쉬울 단계의 디지털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소니에서 나왔던 카메라입니다. 소니에서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광고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요 작품은 조금 재밌는 작품이긴 해요. 요거는 몰핑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이 작가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고 있었어요. 여자 작가분이었는데 남편이 바로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작가분이 요청을 했어요. 나는 이거와 이거 두 개를 합성해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뚝딱뚝딱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양하고 사자를 합성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두 개를 합성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인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금 봐도 좀 어설픈 합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 기술을 잘 성장시켜서요 FBI에 팔았답니다. 어떤 용도로 팔았냐면 어릴 때 잃어버린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을 찾는데 부모의 얼굴을 합성해서 아이가 자랐을 때 어떤 얼굴이 될지 유추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활용됐던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디지털은 일단 이미지를 수치화시켰기 때문에 이걸로 여러 가지 합성이나 변형하기 쉬워지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소 좀 실험적인 그런 작업들이 많았어요. 결과물을 얼마나 멋있게 보여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적성에 부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죠. 조금 더 세련된 작업들,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합성 작업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이 워낙 소수였기 때문에 지금의 포토샵처럼 누구나 뭐 한 몇십만 원만 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로 재밌는 사진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꽤 많이 접근하고 시도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존재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들은 예전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는 사진에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100년 전의 일을 답습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진가들이 추구했던 건 자기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자 했던 그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도구가 필름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걸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합성해 보고요. 이때는 이제 거의 포토샵이 정착될 단계예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이런 작업들은 포토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작가는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냥 디지털 합성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이고요. 그거보다는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예술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뭐 보기에는 뭐 그냥 평범한 사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여러 가지 슬라이드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쳐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진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을 묶어놓은 포토그래피 애프터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책에 나왔던 표지 사진이기도 합니다. 패션 사진인데, 패션 커머셜 사진인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괴기스럽죠. 그런데 어쨌거나 디지털이 기술로서 정착이 되면서 표현의 범위를 확장해줬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을 만들거나 혹은 이 작업은 out of the rule인가요? 이런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업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이 선으로 인해서 규칙이 생기는 건데 그 규칙을 깨버리는 수단으로서 바로 포토샵을 사용하는 거죠. 선 넘으면 아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이 닫혀있는 선이 아니라 열려있어서 요 사이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판단할 거야? 좀 역설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내용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을 가져다가 이미지화 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전개하는 이런 수단으로서 사용된 겁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돼서 약간 포토 몽타주 같은 느낌이지만 그 익명성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사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 현대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됐느냐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사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걸 하다가 회화의 역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에 들어서서는 사진이다, 회화다, 뭐 조각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거를 깬 어떤 계기가 있었다, 어떤 분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각각의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매체나 다른 미디어를 섞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했고요. 그걸 위해서 다양한 매체,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서 만들어내길 원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여러 것들이 섞이고 섞이고 섞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남준 선생님처럼 그런 아주 획기적인 테크놀로지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예술 작업들도 있었고요. 백남준 작가가 초기에 했던 뭐 존 케이지랑 같이 진행했던 뭐 사운드나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방가르드하고 진취적인 그런 형태의 다양한 시도들을 했거든요. 음악과 퍼포먼스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예술 분야가 1900년대를 넘어가면서 20세기에 들어서서 완전히 붐업되고 믹스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 형태로 팝아트에서 등장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광고에 나왔던 잡지나 이런 데 나오는 뭐 이런 미디어에서 사진들을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천을 이용해서 뜨개질을 해서 화면에 붙이기도 하고 자기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종이를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지도 않아요. 기존에 만들어진 수많은 미디어들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들을 잘라서 붙이고 그 다음에 그림들을 잘라서 붙이고 그래서 재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페인트칠을 통해서 메꿔버리고 자기가 덮어버리고 자기의 표현을 또 그려 넣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자기의 생각을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사진을 변형하는 형태도 서슴없이 진행합니다. 이 작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거의 초기에 활동했던 작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진작가 얘기를 하면 항상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진작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네임빌드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초기에 시작한 단계에선 상당히 혁신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폴라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뭐 볼펜이나 이런 걸로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필름을 녹이거나 뭐 변형시킨다거나 그런 형태의 작업들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네가티브를 뭐 포지티브죠. 포지티브 필름을 직접 잘라서 이렇게 콜라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는 사진을 이용해서 공간을 확대하는 이런 형태의 도구로서도 활용합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서 공간을 확대해서 3차원의 공간을 2D 안으로 집어넣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평면 안에 집어넣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이 작업은 포토 모자이크라고 불리우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대학원생이었던 일종의 엔지니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진을 좋아했던 친구가 수많은 네가티브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걸 배치해서 또 하나의 원본 사진에 엎어놓는 이렇게 배치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코닥의 뮤지엄에서 야 너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코닥을 세웠던 창업주 조지 이스트만의 초상 사진 하나를 만들어줘. 우리의 컬렉션을 가지고 조지 이스트만 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네가티브 컬렉션을 가져다가 조지 이스트만의 초상 사진 하나를 그 네가티브를 얹어서 그 네가티브의 음영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포토 모자이크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요건 아마 요즘 웬만한 프로그램들도 많을 거예요. 이걸 대신해주는. 근데 그거의 처음 단계가 바로 요거였던 거죠. 요거는 이제 FSA 그룹이라고 해서 1900년대 중반쯤 되죠. 이 시골의 농가들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찍었던 도로실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작품을 FSA 그룹이 찍었던 수많은 네가티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고요. 이걸 확대해 보면 알겠지만 어떤 변형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에 어울리는 그 톤들이 나와 있는 네가티브를 적정한 위치에다 갖다 배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음영을 좀 차이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네가티브가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아주 수많은 네가티브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포토 모자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커머셜 작업이에요. 패션 포토그래픽이긴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하이 패션이라고 그러나요? 요런 잡지에서 사용될 만한 그런 이미지들인데 요것 또한 컴퓨터 그래픽이 됐다. 이거 뭐 컴퓨터로 해도 되고 네가티브로 해도 돼요. 근데 그걸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걸 절묘하게 써서 사람들의 생각을 확장시켰다. 요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패션인데 1971년에 찍은 사진이네요. 광고 캠페인으로 찍어졌던 이미지입니다. 새 위에 딱 올라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성이 아니에요. 이거 다 이렇게 찍었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여기 보이죠? 부엉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저렇게 뒤에 있고 그걸 이 카메라를 통해서 피사계 심도를 극단적으로 넓게 잡아서 다 포커스가 맞도록 만들어서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그 생선 머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세팅해서 찍기도 한 그런 작업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기까지가 이 미디어적인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합성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만들어냈던 그런 뭐 포토그래퍼? 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또 예술가? 뭐 예술가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요. 이건 사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아마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형태 중에 참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합성을 했네 안 했네 뭐 이거 합성을 했으니까 뭐 인정해 줄 수 없다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말들 자체가 아마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진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시각 언어로서 확장된 개념일 뿐이지 그게 가지고 있는 뭐 완벽히 스트레이트한 사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의 가지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컨템포러리 사진들에 대한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뭐 스트레이트한 사진들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아닌 사진의 확장 형태로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진을 보는 것, 많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여러분의 찍는 사진의 예술적인 감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다른 사람들 사진 보는 것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